평생 판화 작업을 쭉 해왔는데, 판화 작품에 대한 어떤 자랑이라기보다도 즐겁게 작업한 것을 경험담, 이것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1945년도 해방동입니다. 그리고 6.25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데는 취미가 없었고, 여러 가지 놀이 중에서 제 나름대로의 놀이를 개발한 것이 지우개에 도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도장을 새겨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판화 작업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나면은 조그마한 백목 조가리를 제 나름대로는 주워가지고 그 백목에다가 조각하는 것을 취미가 있었습니다. 백목이 생길 때마다 얼굴 모양을 조각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오게 되면은 집에 트로피를 놓는 경대가 있었는데 그 경대 위에 그 조그마한 백목의 얼굴 새긴 것을 주르니 줄을 세워놨었던 그러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휘문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첫 번째 미술 시간에 나름대로 미술 선생님이 과제를 줬었는데 그 과제의 숙제물이 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색깔과 모양이 기억이 나는데 몬드리앙 구성의 그 기초가 되는 사각형 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채색을 하는 그러한 과제물을 그때 당시 미술 선생님이 보고 미술 반원이 되는 것을 추천을 하셨고 저 나름대로 기뻐하면서 그 이후에 3년간 고등학교 미술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3년간 미술 선생님한테 받은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술반에 미술 반원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재료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료가 캐비넷 안에 넣어져 있었고 저희들은 자유롭게 재료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이 서양화의 이상욱 선생님과 한국화의 권영우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주말 되면은 한 번씩 들르셔가지고는 우수작을 골라서 하나의 벽면에다가 걸어놨었습니다. 어느 때는 선발이 되어가지고 벽면에 붙이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낙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그림과 그림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힘을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아마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꿈꾸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일이 어느 해에 그 여름 방학 때 이천의 도자기를 굽는 공장애를 미술
반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천막을 쳐놓고 막 그 안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도자기를 굽는 그러한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 그와 같은 일들은 매우 중요한 경험을 고등학교 때 한 것 같습니다. 간간이 실기대회, 그 다음에 공모전, 막 이와 같은 것을 참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또한 칭찬도 해주는 막 그러한 경험을 고등학교 때 함으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미술대학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60년대 초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작가의 화집을 본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로댕의 화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글은 모르지만 그림과 여러 가지 그 데생, 드로잉, 또 제작 과정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도 많이 받았고 막 영향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 경우에 꽤 친구분들 중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막 그 중에 김한기 선생님, 그 다음에 박영선 선생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기창 선생님, 전성우 선생님, 막 이러한 그 작가분들하고도 친구분으로 지냈었고, 제 경우에 틈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유명하신 분들의 작업실까지 구경을 할 수 있는 막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홍대 서양학과를 들어갔는데 입학 당시에 학장이 김한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김한기 선생님과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고서는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서양학과를 선택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가장 괜찮은 과로 서양화과가 있었고, 그 이외에 회화과라고 하는 것이 동양화과, 조각과, 서양화과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었고, 그러나 서양화과에 들어가서 1학년 때서부터 물론 유화와 판화 작업은 꾸준히 이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판화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제 작업을 이제 넓혀 갔었는데, 초창기에는 작품 안에 제목을 집어넣었었습니다. 자화상이고. 근데 작품 숫자가 다작이다 보니까 그 매장마다 제목을 붙이기가 어려워가지고 1년 번호를 매겼는데, 제가 그 자화상, 그게 아마 대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 대학교 때 작업한 겁니다. 대학교 때 작업한 것인데 그 작품을 100번으로 넘버 100으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작업한 것을 100점 정도라 생각하고 100번서부터 넘버를 매겼는데, 판화 시간에 과제물로 제목이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판화로 제가 그 작품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작품이 알려져 가지고 미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초기에 리노리움 파나 고무 파나 막 그것이 막 재료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막 다른 재료를 사용을 못 했었지만은 리노리움 고무 파나에 있어서 그 칼맛이라고 하는 것은 목판화보다는 금속에 가까운 좀 단순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비해서 목판화일 경우에 있어서는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여러 판강미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고무판화하고 다른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리노리움 판화를 제가 주로 했습니다. 고무 판화. 막 그것이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판화를 한다고 했을 때의 재료라고 하면은, 네, 시꺼먼 고무판. 네, 고무판. 막 그거 이외에는 구하기가 어려웠었고, 막 주로 그 고무판을 학교에서 준다든지 혹은 실기대회 나가서도 그 고무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리노리움 판화, 고무판화를 초기에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 리노리움 고무판화일 경우에 고무판 자체가 가장 커다란 고무판이 40에 40 그런 정사각형짜리가 가장 커다란 크기였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고무판에 대개는 추상적인 막 그러한 형체로 1도 흑백의 1도짜리가 주였었지만 칼라로 다색 그 고무판화도 몇 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화방에서 이 목판이 나오고 판매함으로 해가지고 주로 마디카라고 하는 그 판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나무판을 파면서 그 실험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판강미, 어떠한 조각도로 어떻게 판면을 팠을 때 나름대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랜 동안 실험도 해보았고, 단순화시켜서 목판에 나뭇결을 살려가지고 찍혔을 때의 맛, 막 이런 것들이 고무판화에서 제가 작업했던 것과 다른 게 아닌가. 어쨌든 그 이후에는 고무판화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목판만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작업하는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른 작가들보다 다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작이냐면은 1년에 완성품이 에디션까지 낸 것이 30점에서 40점. 막 그것이 저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저도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1년 번호가 작품의 1200번 정도가 나가는 걸로 봐서는 1년에 30점에서 40점. 막 이거를 거의 고르게 평생 작업을 했는데 저는 그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고 나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한번 긴 여행을 한다든지 작업을 안 하고 쉬게 되면은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 어떤 스페이스, 저 어떤 그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드로잉 생각하면서 뭔가 소재를 잡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갖고, 그 다음에 오후에 찍는다든지 막 이러한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그 아침에 오전 중에 드로잉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오랫동안 경험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루함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작업할 것인가, 어느 때는 작업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화가가 작업할 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제 경우는 드로잉을 계속 함으로 해서 한 작업이 끝나면은 그 작업하는 시간에 드로잉 한 것 중에 다음 작업을 생각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함으로써 쭉 이어졌는데, 제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때가 어느 시기에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작함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는 제 대표적인 작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막 그럴 때마다, 아, 작업은 또 선배들이 그 좋은 훌륭한 작가라고 했을 때, 막 작업에 그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제 작업에 있어서 막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상과 구상 왔다 갔다 하면서 폭넓게 작업한 게 막 저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화면 구성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추상도 될 수 있고 구상도 될 수 있고, 그 화면 구성의 변화에 관해 가지고 계속해서 화면에서 복잡해졌다가 단순화되기도 하고, 막 이러한 변화를 반복하면서 막 오늘날까지 작업한 게 아닌가. 화면 속에서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고, 빗금친 그 줄무늬라든지 혹은 오리라든지 혹은 새, 여러 가지 화면을 분할하면서 요소 요소에 배치하는 막 이러한 모양으로 차용하는 막 그러한 구성으로 해서 막 지금까지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각도도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조각도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즐겨서 사용하는 것이 끌칼입니다. 넓적한 끌칼을 뉘어가지고 판각할 때 한쪽은 이쁘게 파여지지만 한쪽 면은 굉장히 거칠게 파여집니다. 막 그것을 즐겨서 파면서 하나의 면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목화나 작가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파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아마 너무 싱겁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찍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제 나름대로의 거칠은 목판을 자연스럽게 깎아내는 막 그런 것을 터득하고 막 지금까지 이어서 판화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업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루함입니다. 판화일 경우는 오랜 판 작업과 또 찍는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술적인 노동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전반에 걸쳐서 즐거움이 없이는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대개
저희 작업은 드로잉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드로잉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생활화가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 판화 할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판화라고 하는 작업은 다른 어떤 그 작업하고는 달리 드로잉이 없이는 판화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로잉이 나오게 되면은 판과 종이와 그 다음에 판을 짜는 여러 가지를 드로잉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로잉에 의해서 판화 작품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대개는 흑백과 칼라가 제 작업에서 반복해서 번갈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백을 쭉 하다가 나름대로 실증이 나고 또한 작업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화려한 색깔도 한번 사용해 보고 그것이 드로잉북에서 자연스럽게 드로잉이 되면서 소재가 넘어가게 되는데 칼라와 흑백,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생 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작업은 흑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만족을 느끼는 작품 중에는 칼라가 많은 작품보다는 흑백 작품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판화 작업에 대해서 덧붙인다면은 평생 판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깎는 작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술에 치우쳐서 깎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못 판 듯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기술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판화에 처음 접근하는 이러한 분들이 본인이 깎아놓은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툴게 판 그러한 작업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제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이 자연입니다. 자연의 풍경이나 혹은 어느 한 그 모양을 가지고 화면 구성이 대부분인데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그 자연의 그 모양들 중에 오리라든지 혹은 새 혹은 나무 혹은 빗금친 줄무늬를 여러 개 겹친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가 매 화면마다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그 화면 구성에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중에는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꽤 즐겨서 했습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아주 단순한 목판화에서 함축된 어떠한 표현하고자 하는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하는 그러한 작업 혹은 그 이외에 세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나름대로 드로잉에 의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내 작업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화면 구성이 아닌가. 구성이 저의 그 그림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작품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대개는 제가 갖고 있는 또 제작한 모음집이 대부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모음집은 같은 성질의 작품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점을 제작해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모음집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모음집들은 적게는 5점, 많게는 모음집 안에 60점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매번 다 다른데, 이와 같은 모음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도 꽤 깁니다. 그리고 모음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와 드로잉이 사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제 경우에 지금 모음집 중에 찍는 종이도 한지로 만든 것들이 꽤 많은데, 한지도 공장에다가 주문해서 제작한 한지들입니다. 두께도 제 마음에 드는 두께로 만들고, 크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주문 제작해서 모음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도 경비지만은 제작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모음집들에 있어서는 제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비중 있는 작품들이 모음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제가 모음집을 처음 만든 것이 80년대 중반에 대구에 있는 맥향화랑을 통해 가지고 심상의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A4 크기의 아주 조그만 판화 작품 여러 점을 제작해서 모음집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목판화를 꽤 즐겨서 나름대로 즐겨 작업을 하던 시기였었는데, 소재와 제작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제작한 것이 그때 그 작업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케이스서부터 배접하는 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작가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음집 하나 만든다 올 때 물론 케이스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 모음집들은 꽤 많은 경비를 들여서 케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작품마다 배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걸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심상의 풍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이러한 소재를 나름대로 가지고 아마 10점이 넘는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제작된 모음집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대미술관의 판화 전시회에 출품되어 있는 아트북으로 두 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명제로 해서 기다란 아트북, 새 주제의 한 점과 그 다음에 산죽, 주로 녹색, 이와 같은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산죽의 아트북, 이 작품이 되어 있는데, 맞고 두 점 역시 자바라 형식에 접어 가지고 완성품이 아트북, 그 책이 되는
이런 쪽에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그 두 점은 미국의 버밍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되게 제 작품들 중에서 특히 2005년도에 만든 모음집 10장짜리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흑백 작품인데도 굉장히 단순화시킨 과정에서 매우 굵은 선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그 작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작품에서 특히 먹물을 썼습니다. 그 먹물을 한 판에서 먹물로 한 판을 먼저 찍고 같은 판에 유성으로 검정색을 칠해가지고 두 번째 판을 찍음으로 해가지고 완성한 것인데 그 바닥에 찍힌 먹물로 찍힌 것이 번져가지고 찍힌 것이 특이합니다. 그것이 제가 작품을 만든 것들 중에 특히 흑백 작품에서 먹물을 이용해가지고 찍은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10장짜리 모음집을 만들 때 그때까지 해왔던 작품들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더 회화적인 맛을 목 하나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트북 경우는 제가 파리 구경 갔을 때 불란서의 길거리에 사거리에 모퉁이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벼룩시장 그 내용이 아트북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저희는 구경한 적이 없는데 90년대 초에 그 벼룩시장을 보고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트페어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벼룩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아마 그날 다 팔렸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요. 너무너무 쌉니다. 저도 여러 개 구입해가지고 온 것이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후배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아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판화에 있어서는 출판 출판에서부터 판화가 나왔고 판화가 조금 질 좋은 혹은 확장하는 데 있어서 회화 속으로 들어간 그러한 장르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아트북이 없는, 출판이 없는 판화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판화가 발전되고 또한 판화하는 작가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갖자면은 아트북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아트북을 만든 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전시할 때마다 보게 되면은 의외로 자바라 형식의 폭이 좁고 긴 이러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는데 역시 그와 같은 작품을 하는 작가들이 드물기 때문에 역시 판매에서도 제 작품이 잘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그 벽지에 사방 연속무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반복해서 그렸는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그 무늬를 볼 때마다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점점 크면서 대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의 사파가 이방 연속무늬로 대개는 옆으로 긴 그림.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듭니다. 그제 작품에 보게 되면은 옆으로 긴 작품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보다도 그 옆으로 긴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그꽤 치우쳐서 좋아한 크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 이후에 한옥집을 보면서, 한옥집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시 혹은 글씨 이와 같은 것을 옆으로 쓴 가로로 길게 된 것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그와 같은 것들도 막 나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그 중에서 그 포장지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 경우에 좋은 포장지를 선물도 받고 했는데, 제 경우에 평소에 포장지에 꽤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일찍이 제가 그 능화판이라고 하는 능화판 책을 나름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포장지를 혹은 옷감의 무늬를 찍기 위해서 파놓은 판, 이와 같은 것들이 제 나름대로 수집을 해보니까, 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조상들이 이 무늬에 관심을 갖고, 또한 거칠게 파놓은 목화나 무늬지만 수준도 꽤 있는, 막 이러한 무늬를 발견을 하고, 제 나름대로 목판화로 무늬를 찍어본 것이 몇점 있는데, 그 자랑할 만한 숫자는 되질 못합니다. 그 모두 다른 것이 여덟 종류가 됩니다. 여덟 종류가 되는데, 한장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시간이 한 반년을 판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를 판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 해서 그걸 파고 나서 찍었다 했을 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이상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하나의 샘플 정도로 8점을 만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이 포장지, 더군다나 목판화로 해서 한지에 찍은 이 포장지는 아마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예, 놀랄 만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앞으로 후배들이 발전시켰으면 하는 막 그러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종로의 거리를 하나의 그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작품 한 점이 있냐고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 막 대학 우리가 다닐 때, 대학교 다녔을 때 60년대 초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 사실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표 이런 거를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음악 감상하는 것을 즐겨서 했으면서 그 안에 소재를 갖다가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작업하면서 무엇까지 제시를 했냐면은 60년도에 대학교 다녔을 때 거기 드나들었었던 입장권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같이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수집하고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30년 동안 쓰레기로 나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갖고 있는데 막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작업들을 쭉 하면서 또한 그런 데서 영감 얻고 막 이러한 어떤 그것이 버릇이 아닌가 버릇이 아닌가 막 그러한 것이 장점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단점도 됩니다. 짐이 너무 많아요. 여기뿐이 아니고 또 창고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놓은 판들 거의 다 있습니다. 드로잉 다 있어요. 막 그렇다 할 때 판화 작업을 하는 그 후배들한테 파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은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망쳤다? 저한테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재료, 시간,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막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드로잉서부터 들어가기 전에 재료 선택. 제 작업실에 짐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재료가 다양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지만 하더라도 제가 주문한 한지들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 판도 단단한 자작나무 합판서부터 잘 파지는 피나무 또 일본 그 아주 고급 합판 뭐 그 다음에 마디카 나무 거친 것들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때그때마다 소재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막 그러한 과정들이 새로운 것을 작업하는 막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나 막 그렇습니다. 서양에서 판화지가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은 일부고 대부분이 한지를 이용했습니다. 한지 지금 현재 한국에 한지를 만들어내는 이곳을 저희 판화사랑에서 네, 차를 구입해가지고 전국의 판화지, 한지를 만드는 곳, 답사를 모두 해봤습니다. 열악한 그러한 처지에 한지 만들고 있는 거 모두 다 구경을 했고, 제 경우에 돈이 생기면은 네, 한지 주문했습니다. 대개 500장 단위로. 예. 그 한지, 지금 인사동에서 한지 파는 제 단골집에서는 수입이 없으면은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네, 한지 주문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예, 지금도 500장을 주문받아가지고 한 20년 전에 제가 배달받은 것을 아직 풀지 않은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막 그것을 언젠가 열어보면은 아마 비단 같은 판화지일 겁니다. 꽤 정성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손으로 뜬 한지입니다. 지금의 한지는 저희 그 한지 만드는 공장, 최근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저희 경우 저도 판화 뭐 현대 판화가 옆에 전시해야 한다. 한지에다 찍는 사람 아마 10%도 안 됩니다. 예. 거의 다 서양에서 들어오는 판화지 수입해서 꽤 고가로 파는데 지금은 우리 한지가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한 장에 몇만 원. 또 좀 크고 좋다 하면 한 장에 5만 원도 넘습니다. 근데 판화하는 사람이 경우에는
에디션을 내자면 10장, 몇십 장이 필요한데, 막 그런 걸로 봐서는 일찍이, 아, 그쪽에도 뭔가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친구 중에서 월간 문학 잡지책의 그 편집장 되는 몇 분을 제가 알고 지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책 표지를 주문을 하고 제 나름대로 표지를 해서 갖다 줘가지고 제작해서 나오고 했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대학 시절서부터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한때는 용돈이 떨어지면은 네, 그 친구들한테 책 표지 할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 받아가지고 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표지를 제가 잘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책 표지 한 것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글자 모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그림이라든지 그 화면 구성이 제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책 표지 하나만 가지고서도 평생 연구하고 제작해도 참 재미있겠다. 외국 여행, 지금 간 지 오래됐지만은 가게 되면은 책 표지가 멋있어서 책을 구해 가져오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인호, 그분이 겨울나그네 책을 제가 책 표지를 했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지에 쓴 그 원고지를 제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막 그 책 읽고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막 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것을 제작할 때는 새로운 분야를 나름대로 실험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꽤 노력했었던 과거 생각이 납니다. 제 작품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최근에 A4 크기의 조그만 소품들을 주로 다룹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작품 크기와 여러 가지를 줄여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 목화나 큰 작품, 대작,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판 자체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어떠한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 힘을 빌려야 되고 커다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작가가 작업하기에는 힘들고 공방의 힘을 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목화나 아주 조그마한 목화나 이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하는 것을 조그마한 작품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이 중에 괜찮은 작품, 더 큰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뽑아서 큰 작품을 제작하는 그러한 방법도 좋지 않나. 어쨌든 제 작품 중에서는 요즘 적은 작업, 조그만 A4 크기의 작업을 하면서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80년대에 공간사에서 소형 목화나 전시회를 했습니다. 10cm, 10cm 이내 크기가 종이 크기는 자유롭지만은 작품은 10cm, 10cm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조그마한 소형 판화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세계 각국의 작가들을 상대로 다른 데로는 꽤 재미나게 전시회를
막 거기서 해마다 열렸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에 공간사가 문을 닫으면서 동아일보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동아파나 비엔나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어가지고 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윤명로 선생님과 같이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판화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또 세계의 판화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로 그동안에 쭉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 전시회가 꽤 괜찮았었죠. 마지막 전시회가 지금 광화문의 인민미술관 거기서 열렸었습니다. 90년대 초에 유럽의 파리에서 열리는 판화 견본 시장 사가 전시회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란 것이, 판화 작가, 화랑 주인, 콜렉터, 관람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리는 것을 구경을 하고 여러 가지 놀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1995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제1회 서울국제 판화 미술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그 전시회가 해마다 판화만을 갖고, 중간에 사진 역시 들어왔었지만은 판화 전문 아트 페어로 오늘날까지 열게 됐는데, 그 이후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그 전시를 통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판화 미술제를 만든다 하는 것이 판화를 작업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막연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저에게 힘을 많이 줬었던 분이 그때 당시 공간 편집장으로 있었던 전진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판화 미술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청담동에 판화 공방을 하나 만들고, 전국의 판화 작가 이분들이 하나의 그 소통을 하는, 정보를 또한 교환하는 그러한 장소로 판화 공방을 운영을 했었고, 기획 전시를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의 그 여러 군데 화랑을 거치면서 서울 판화도시 탐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5개의 전시장에서 순회하면서 구경을 하게 되면은 판화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와 그 다음에 종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를 기획을 해서 성황리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진삼 씨, 그 다음에 홍대 판악과 교수인 이명길 씨, 그 세 명이 기획을 했고, 판화사랑 공방, 청담동에 있는 공방에서는 전국 순회 전시라고 하는 것도 기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넘는 그러한 전시장에 20여 명의 작가가 작품을, 에디션을 내가지고 그것이 모두 옮겨지면서 순회 전시를 해서
또한 알리는 이러한 전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탐험전 경우에 25개 지역에서 동시에 판화 전시회가 열렸는데, 막 거기에는 두 군데의 동사무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동사무소에서는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책상을 놓은 다음에 판화로 만든 문화상품을 여러 가지를 놓은 상태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막 그것이 막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 기억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 전시회의 목적이 다양한 판화의 전시 방법, 사용 방법, 막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시되는 장소마다의 성격을 달리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판화는 판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찍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지금 기억에 대학로에 있는 전시장 한 군데에서는 판을 에디션을 다 찍고 나서 파괴한, 그 파괴한 그 판만 가지고 전시를 했었던 전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판화를 옳게 이해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25개 지역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또 전국의 판화를 하는 작가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그 전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25군데를 제일 위에 북쪽에 상계동의 미도파 갤러리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강북의 전시장 인사동, 그 다음에 강남으로 넘어와 가지고 청담동의 김내원 화랑이 25번째 전시장입니다. 이것을 모두 돌아서 카탈로그를 모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탬프 찍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끼워 맞춰 가지고 완전히 완성한 그 관람자에게는 김내원 화랑에서 케이스하고 판화 작품 한 점을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전시장을 돌면서 어떻게 보면 판화를 공부한 것이죠. 처음에 평론가, 작가, 공간사의 편집장, 전진삼 씨, 그렇게 해서 한 10명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판화 미술제를 열 것인가, 이거를 1년 남짓이 모여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유럽의 사가 전시회를 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왔는데, 거기는 어떤 주식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획이 돼가지고 화랑을 모집해가지고 해마다 아트페어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혹은 작가가 주식회사 만들고 하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었던 화랑 미술제를 운영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의 아트페어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참여하는 화랑들을 교섭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 제주도를 포함해 가지고 아마 제가 여행을 한 세 차례 정도 돌았을 겁니다. 그것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파리 갈 때마다 그 판화 아트페어 슬라이드를 꽤 많이 찍어 온 것이 있었는데 아예 환등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판화 작가와 판화에 관심 있는 화랑,
이러한 분들과 파리에서 열리는 사과 전시회 슬라이드로 보고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를 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을 아마 30군데 이상을 제가 아마 오케이를 받았을 겁니다.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임시총회를 강남에 회의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참여한다고 하는 화랑 그분들을 모시고 임시총회를 여는 자리에 인사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처음 이 판화미술제가 여는 데 있어서 또 진흥회 법인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대 회장을 저한테 임명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그 판화미술제에 열릴 때마다 판화 전문지, 무크지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 자신이 정관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넘겨줬습니다. 19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판화미술제가 계속해서 잘 열리고 또 그동안에 판화 작품을 하는 분들은 그 전시회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그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의 판화 시장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 전시회의 경우에 또 특별한 것이 특별 전시회를 1회 때서부터 가졌었는데 판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고근대 판화전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판화라든지 한중일 판화 여러 가지 세계적인 판화 이러한 내용을 특별 전시로 특별 전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가들에게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담동에 만든 판화 사랑 경우에는 판화에 관한 책이 한 500여 권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세계 전체에 가 있는 유학생들, 판화 사랑방에 오가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책을 수집을 하고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책들이 역시 판화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이 그곳에 들려서 그 도서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판화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 또한 필요하고 또한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부채를 제작도 하고 스카프도 만들고 이러한 문화상품에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경우에 판화 작업, 다시 말하면 개인전 한다고 했을 때는 벽면에 딱 맞는 하나의 평면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쭉 활동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판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넓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 판화 구경을 하게 되면은 생활화가 되어 있는 생활의 이용을 많이 하는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간판이라든지 혹은 포장지 여러 가지 과자를 싸는 포장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목판화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된 것을 보고 전시장에 붙이는 판화만 가지고 판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제가 평면 작업을 하다가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책 표지도 만들어 보고
부채 혹은 스카프 막 이러한 또 이 컵에다가 무늬 집어넣는 거 막 이러한 생활용품의 판화를 이용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한 가지를 해보았을 때 빠져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것만을 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지루함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해보는 쪽에서 작업이 끝나지 않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화 미술제가 열리면서 판화 작가가 역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판화 미술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1998년도에 경주 엑스포가 제1회 경주 엑스포가 열립니다. 거기에 이 판화 작가들이 초대되어 가지고 그 메인 기획 전시실에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판화 작가 20여 명이 1년에 걸쳐 가지고 수시로 경주를 방문하고 경주 유적을 보고 판화 작품들을 제작을 해서 오픈 때 좋은 성과를 갖고 전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주 전시회를 하면서 그 많은 작가들이 즐거워하면서 여행을 겸해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문화 유적들을 제 경우에도 경주 남산을 처음 그때 올라가 봤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외국의 유적은 많이 봤어도 아마 우리나라 경주의 남산을 올라가 보지 못한 화가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판화 작업을 하면서 그때 남산을 올라가 보고 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경주 주제로 해서 8점의 모음집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불국사와 분황사탑 두 점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막 그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작업한 막 그때의 그 즐거움 막 이와 같은 것들은 막 나중에도 막 그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이 판화하는 작가 20여 명이 모여서 그은 1년에 걸쳐서 하회 마을을 탑사하고 안동시에 있는 문화 유적들 관람을 하고 작업해 가지고 그때 당시 안동 탈국제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지금에 와서는 뜻깊은 일들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작업한 작품들이 역시 좋습니다. 경주, 그 다음에 해인사, 그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 이러한 유적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화 전시회 이것을 연속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우리의 어떤 정통성을 찾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판화 작업을 내 자신이 쭉 오랫동안 해왔었지만 주제를 갖고서는 판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제를 갖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잘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지역을 주제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인사들이
매우 반가워하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도와주신 점, 이것이 오랫동안 역시 추억에 남고 또한 좋은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산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현대 판화가 협회 전시회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협회 전시회입니다. 10년 전에 그 광화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에 그 서울시립미술관 거기서 해마다 전시회를 했는데 꽤 많은 작가가 냅니다. 100명 이상의 작가들이 전국에 그 작품을 전시하는데 목판하는 작가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는 10%, 20% 그런 정도의 작가들이 목판화를 했는데 어느 날 10년 전에 보니까는 이 5%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목판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즐겁게 작업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가까이 있는 나무 화랑에 김진하 평론가로도 활동하는 김진하 선생과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의 서양학과 교수로 있는 임영재 이 두 분의 도움을 받고 의논을 해가지고 울산시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해마다 그것이 그 지금 10년 전에서부터 울산 국제 목판화 페스티벌 이러한 이름을 갖고 올해 9회째 열립니다. 이것이 해마다 해외에 목판화하는 분들 초대가 되고 지금 현재 국내 작가는 한 60명 정도가 해마다 초대돼 가지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0년 전에 바닷가에 모여 가지고 그 김진하 선생과 이명재 선생이 모여서 이와 같은 것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것이 그 세 사람의 노력하에 목판화 협회를 만들고 울산시에서는 제1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끌어들이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외국의 작가들하고 국내에서 목판화하는 분들 그 전시회가 열리면은 오픈날 그 축제는 볼만합니다. 그거 역시 목판화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판화 미술제를 만들 때 제가 아까 그 평론가니 작가분들이니 여기 모여서 의논하고 했을 때 또 그 임시총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조건들 그 화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시했을 때 무크지를 만듦과 동시에 특별 전시 젊은 청년 작가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꽤 많은 작가를 초대해가지고 벨트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전시회를 지금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판화 발전하는데 또 젊은 작가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목판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매번 항상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판화로서 만족하게 나오는 그 작품,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나오지 않지 않나
구하기 쉽지 아니라고 보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작업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화나 이 작업이 앞으로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실험 더 하고 싶습니다. 예. 판화가 제 나름대로는, 이게 욕심일런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대의 작품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판화를 서양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의 판화가 생겨났다고 그랬을 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럽에 가서 판화 공방도 구경하고 대학교의 판화 교실도 구경을 해보고 판화 시장을 보고 그렇게 즐거운 모든 것들이 유럽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나? 네, 전혀 없었고 90년대 초에 대학교의 판화과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95년도에 전문 아트페어가 그때야 비로소 생기고 이게 서양 미술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판화는 다 없어지고 네, 서양의 판화를 공부하면서 다시 우리 거를 찾고자 했을 때 예, 그게 좀 힘들지 않나.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네, 아까 제가 보여준 것은 어떤 가능성을 제 작품에서 느꼈으면 합니다. 판화 작가라고 했을 때 판만 가지고 작업을 평생 한다? 그거는 저는 항상 그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도장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판화 전시회를 감상하는 걸로 그쳐서는 그거는 도장쟁이밖에 못 됩니다. 네, 회화 작품을 감상을 하고 폭넓게 감상을 하고 또한 아트페어와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역시 노력을 하고 그러므로서 나름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느낌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 그 작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그 요즘의 경우에 판악과를 졸업을 했다. 아카데미 출신이다. 여러 그 유의 그 판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에 치우친 작가보다는 본인이 새로운 쪽의 작업을 기술도 만들고 서툴지만은 새로운 걸 해보고 종이도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찍어보고 이러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므로 해서 다양한 판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역시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작업을 쭉 연속해서 또 이런 어떤 시설이 좋은 데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나름대로 실험을 했었던 보잘것없는 작품들을 구입해 준 분들, 예, 저는 그분들한테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작품들도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런 모음집을 큰 돈 가지고 수집한 분들도 있고 이러한 작품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아마 어느 작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일들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서슴지 않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